옷 두 벌만 딱 딱딱해서 몇 벌 옷 벌려. 옷이 동력이에요. 어제 과음을 하신 김영래 군을 위해서 면으로 해장을 하러 왔습니다. 해장을 위한 뭔가 부족해. 이거 필수. 이거 하모 먹고 가. 국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오리야 닭이야? 오리 오리 맞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싱거운 대로 고추기름을 좀 넣었습니다. 공항 나 한번 찍어줘. 저좀 멋있다. 위협적이다. 가까이. 쓰나미로나? 쓰나미? 지금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도전해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표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도 대체로 우측 통행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숙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해는 전반적으로 쓰레기통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길가에 굉장히 깨끗하고요. 중국에서는 우시, 짜이 우시, 나. 비 오는 날, 티엔즈빵. 또 뭐 먹을 건데, 꼬치 먹을래? 빵 볼래? 가족 때문에. 먹어? 나 배고파. 안에 동영상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였지 이름이? 수정과 수정? 아 맞아. 내일은 메인 버튼으로 사람 저거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는 동방명주의 야경입니다. 동영상이야? 말하면 안 되지. 해도 돼. 아, 너 어차피 소리 뺀 다음에 음악 넣지. 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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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와우. 오늘 여정을 책임져줄 유람선 meters high. It has 88 floors above ground and 3 underground, including 6 floors skirt. 기아다 기아. 여기는 와이탄. 여기는 와이탄. 건축 양식이 고대 그리스 로마 스타일. 중세 유럽. 여기는 저희가 둘째 날 머문 숙소인데요. 가정집을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임대를 하는 그런 느낌의 숙소였습니다. 자전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공용 자전거. 저기 뒤에 보이는 자물쇠 위에 QR코드를 찍으면은 나중에 사용하는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좋아요. 같이 밑에 소.